네, 상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뭐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. 이 소식은 성종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. 네. 네,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터 리서치에 따르면요. 올해 상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약 6억 9천만 대 규모로 집계가 됐습니다. 전년 대비해서 22% 성장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수치인데,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상반기에 가장 그 극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저효과인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수치입니다.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을 늘리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요.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.1%포인트 오히려 하락했습니다. 플래그십 판매가 좀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. 갤럭시 S21 시리즈가 최근 6개월간 1,350만 대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, 전작인 S20과 대비하면 20% 정도 줄어든 그런 규모라는 부분,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. 그리고 베트남 역시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됐는데, 이로 인해서 또 생산의 차질이 베트남 공장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역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지난 6월에는 15.7%까지 떨어졌습니다. 중국에는 화웨이가 몰락하면서 점유율이 10.5%포인트 급락했는데, 이 공간을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와 오포, 비보가 차지했습니다. 샤오미가 6월 달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,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17.1%까지 올랐습니다. 그러면서 샤오미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을 했고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했던 부분,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살아난 부분, 그리고 유럽 등 중국 외 시장에서 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약진한 그런 결과라고 풀이가 됩니다. 샤오미는 이제 화웨이의 어떤 부진을 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, 이렇게 점유율을 높여가는 중국 폰들,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위기감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하지만 또새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,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. 네. 삼성전자가 오는 11일 밤 11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새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를 한꺼번에 공개를 합니다. 갤럭시 노트 시리즈 대신해서 지금 폴더블 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, 이번 이 폴더블 폰 신제품은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삼성전자는 무료 체험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요. 2박 3일간 스마트폰을 빌려서 써볼 수 있습니다. 삼성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추첨으로 4,500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, 9일까지 응모 가능하다고 하니까 폴더블 폰좀 궁금하셨던 분들, 또 최근 가장 최신 기술이 들어간 폴더블 폰은 어떤 모습일까, 어떤 느낌일까 한번 느껴보실 분들은 참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가 올해 폴더블 폰을 600만 대에서 700만 대 정도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작년 판매량이 250만 대에서 350만 대 수준으로 추정되는 만큼, 올해는 작년보다 한두배 정도 더 폴더블 폰 판매를 늘리겠다. 그러니까 폴더블 폰의 좀더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거고요.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가, 상대적으로 기존 폰보다는 고가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마진도 더 많이 남지 않을까,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굳이 판매 대수를 늘리기보다는 이런 차라리 고가,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을 좀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전략을 펴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싶습니다.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 폰 시장에 좀 주력하겠다라는 해석도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끝으로 삼성전자 주가 얘기 좀 해보죠. 지금 오늘까지 보자. 어제도 0.92% 상승했었고요. 지금 오늘도 지금 꽤 높은 지금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, 자, 주가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? 네, 아마 오늘 삼성전자가 2% 지금 가까이 뛰면서 8만 원 위로 올라왔고, 아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, 조금 그래도 좀 안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8만 전자가 회복된 것은 12거래일 만인데요. 간밤에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등이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된 것이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뭐 실적만 보면 2분기에도 상당히 좋았고, 3분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컨센서스가 매출은 72조 원대, 영업이익은 15조 원대로 지금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
다만 최근에도 몇몇 증권사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.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직후인 지난달 30일,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. 미래에셋증권과 하이투자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. 뭐 하향 이유는 최근에 메모리 업종의 주가 조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했다. 뭐 내년 실적 전망치를 좀 하향한 부분 또는 내년 반도체 업황이 불확실한 부분들을 반영했다. 뭐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다만 목표 주가를 낮춘 이들 증권사조차도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평가는 너무 박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. 또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10만 2천 원 정도이니까요. 지금 주가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뭐 20% 이상, 30%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올해 하반기 메모리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역시 유효하고 뭐 디램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